늘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애틋한 마음을 들어볼까 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서 전라남도 광양으로 가봤는데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시계들 뭐야? 뭐 하고 계세요? 우리 아들한테 맛있는 거 해서 보내려고 장맛 보는 거. 이걸 다 지금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? 가운데서 만난 정정순 어머니. 30년 가까이 고수해온 장맛의 솜씨를 살려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 거라는데. 막내 아들 서울에 살아. 있을 때에 이렇게 호강으로 몸 키우고 이 할머니가 보다가 친할머니가 보다가 키웠어 그걸. 어머니의 마음속 언제나 가슴 아픈 존재인 막내 아들. 지는 듯한 폭염에도 80세가 넘은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소매를 걷어붙입니다. 어머님 참 진짜 근데 이거 전구지 건강하시다. 전구지 부처리를 붙이면 우리 막내가 참 좋아하고 잘 먹어요. 먹을 게 귀했던 그 시절 부추 부침개 한 장이면 울다가도 그칠 정도로 좋아했다는데요. 이처럼 어머니는 아들한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. 어머. 막내 아들이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. 난리 나겠다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게 저녁에 컸지. 그냥 돈 벌러 가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기별이 와서 가본 게 비문이다. 큰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어요. 감정사고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남편의 사망 소식. 하지만 어머니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. 당장 사남매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돼버렸기 때문이죠. 아이고 하루아침에 사남매. 어머니 홀로 일을 하며 자녀들끼리 남겨졌을 때 막내 아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또 한 번 얻게 되는데요. 몇 장을 붙이신 거예요? 내기를 듣고 이제 개 잡는다고 이제 이렇게 벌바닥에 놓는데 이제 물이 든 게 나왔어. 그런데 아기가 없어서 찾은 게 요 머리카락이 보이소. 저거 진지다 그래 이제 물이 들고 날고 그러잖아. 그래서 가서 이제 아기라고 잡아내어 왔어.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프진 않았는데 재하고는 함께 이제 거의 왔어. 그 마비가 왔는 것 같아. 이렇게 걷다. 어렸을 때 그래갖고 이제 학교 가니까 이제 운동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제 절룩기리기는 절룩기리는데 막 다름도 잘 치고 요새 손전 그냥 다 댕기지 뭐 안 댕긴 건 없어 그냥 뻗고 다니면서 울기도 많이 오고 그랬어. 물에 잠긴 후유증으로 마비가 왔고 어머니의 노력으로 조금은 호전됐지만 여전히 한쪽 다리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. 부추 부침개에 이어 온 가족이 즐겨 먹었던 명태전. 어머니 가족은 한동안 명절 때만 만날 수 있었다는데요.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막내 아들의 병원비까지 마련해야 하다 보니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. 오만 거 다 했지. 너무집도 살고 너무 식당에 밥도 했고 애들 함께 뿔뿔이 헤쳐놨어. 할매 집이. 큰 집이, 이 할매 집이, 애기가 네 개인게 안 떨어지려고 막 이러고 그러. 우리 작은 거는 이제 큰 것들은 그래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. 그러나 나는 울고 가고 그러지 뭐. 가면서 가방 하나 그렇게 고생하셨네요. 그렇게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시절, 함께했던 기억을 소중하게 만들어준 추억의 음식입니다.